둘, 셋! 예투더나! 안녕하세요. 두 번째 미니 앨범 스마트폰으로 돌아온 예나입니다. 박수! 와우!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이 인스타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인스타그램 한국 오피스입니다. 와, 사실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깜짝 놀란 게 아주 좋은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예투더나 우영우 드라마를 좀 많이 즐겨보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 그 회전문 있잖아요? 그 회전문인 거예요, 회전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분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안녕. 좋았어. 오늘 이 시간에서는 또 우리 오직 지구미를 위해서 지구미를 위한 무언가를 하려고 왔습니다. 바로 두근두근 짜잔! 앨범 언박싱! 후후!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죠? 또 언박싱만 하면 또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미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쇼케이스 Q&A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좋았어. 그렇다면 일단 저도 이렇게 앨범을 실물 영접하는 걸 지금 우리 지구미랑 같이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근두근 되고 하는데 커버가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갖고 싶죠? 가질 수 있어! 좋았어. 자, 그렇다면 이 앨범은 스마트 버전과 이 폰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앨범 구성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번 봐볼까요? 일단 스마트 버전부터 한번 봐볼게요. 너무 예뻐! 예쁘지 않아요? 짜자잔, 이렇게 싹 펼치면 짜자잔 벌써 뭐가 많아. 근데 이 사진 진짜 좋아했는데 이거 제가 하트 누른 사진이거든요? 이게 지금 메인으로 들어갔어요. 김이 너무 좋아. 우와, 이거 뭐야? 너무 예쁜데? 펼쳐볼까요? 이건 뭐지? 오! CD! 귀엽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CD가 오리 모양이에요, 오리 모양. 너무 귀여워. 마음에 들어. 이건 뭐지? 와우! 여러분. 한번 봐볼게요. 구성품이 장난 아니네. 포토카드. 이거 홀로그램 포토카드도 들어있어요. 굉장히 장난입니다. 그리고 이 착장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착장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 이 착장이 그 착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투명 포토카드인가요, 이게? 투명 포토카드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 네컷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직접 그린 스티커예요. 장난 아니죠? 이거 보시면 제가 입었던 착장 중에 이 신발, 진짜 귀여운 신발인데 요거랑 우리 지구미, 내가 그린 지구미 포인트 안무, 엄지 포인트 안무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품이 알차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잠깐만, 와, 이거 앨범 소개하다가 오늘 그 시간이 끝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오케이 두고, 이거 이렇게 다 보여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여기다, 오 마이 갓! 대박이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봐야겠어, 내가. 여러분 어떻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전 너무 갖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안 돼요? 아, 출석을 했는데. 일단, 여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잠깐만요. 여튼. 그 다음, 앨범 소개해서. 일단 다 보여지면 또 재미없으니까, 갈게요. 스타트! 스타트 한다, 스타트! 예뻐. 갈게요.
오마이갓, 너무 많이 들어. 여러분, 잠깐만. 어때요? 갖고 싶은 사람, 저요? 여튼, 스마트 버전은 이런 느낌. And, 폰 버전? 폰 버전도 갈까요? 폰 버전 들어갈게요. 나와! 뭐지, 이거. 제작 나왔어요. 오!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이 투명 볼까. 여러분, 이거 하트, 이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찍으라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 지구미들 이렇게 찍어서 인증샷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And, 포카. 홀로그램 포카. 이거 굉장히 귀여운 포카드가 나왔어요. 이 친구. 하트 포카. 그리고, 이 친구. 제가 여기 뽀뽀하는 포토카드가 나왔네요. And, 어이, 내 컷. 인생 내 컷.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And, 달라. 스티커도 달라. 이거 다 제가 그린 거거든요. 잘 그렸죠? 여러분, 얘나 톡. 내 톡 하세요, 얘 톡. 얘 톡. 그 다음에, 스마트폰. 바이러스가 걸린 거죠. 뮤직비디오 확인하시고요. 네, 이거. 뭔지. 다른 버전. 장난 아니에요. 오! 여긴 어디냐고? 사이판. 사진을 보는 순간 사이판으로 갈 수 있는 효과. 장난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안에 조금? 잘 안 나오네, 이게. 오케이. 언니 척 뽑았다예요, 지금. 언니 척 뽑았다. 오 마이 갓. 아, 이 사진이 셀렉이 됐구나. 너무 마음에 들었던 사진인데. 짜잔. 오 마이 갓. 뒤에는, 아, 가사가 있었구나. 아,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신기해서 죄송해요. 오. 잠깐만, 이거 두 개, 당첨인가요?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당첨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앨범 사시면. 두 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약간 일종의 미스 같긴 한데, 여러분, 여튼, 이런 식으로 깜짝 서비스, 깜짝 서프라이즈 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안 사면 후회한다니까요, 여러분. 놓지 왜 후회야. And, 이렇게 열면, 여기 왜 없어? 아, 아까 빠졌구나. 여튼, 요렇게. 이번에는, 오이 모양, 이번엔 총모양. 총모양. 하, 마음에 들어. 저 먼저 봐볼게요. 허! 우와. 약간 이번 역대급이야. 좋아. 오! 일단 스마트 버전이랑 전혀 달라. 완전 느낌 자체가 다르고요. 우와, 나 이거 집에 가져가야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잠깐만. 보이더라고요? 짜잔. 요 정도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요런 느낌입니다. 좋았어. 여러분, 저 혼자 너무 떠들었나요? 네! 그랬고, 자, 일단, 그렇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쇼케이스 스포를 어느 정도 해드리자면, 얘나 쇼케이스 스포 갈게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소리 들리죠? 잠깐만, 소리가 안 들린다고? 나 그거 혼자 떠든 것 같은데, 혼자 신나서. 소리 다 들리죠? 네, 들린다고 합니다. 휴대폰 볼륨 체크. 체크하시고. 언니, 이번 컴백은,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저도요. 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동생들이 많네. 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요번 쇼케이스에 있어서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쇼케이스도 장난 아닐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스포를 조금 해드리자면, 굉장히 특별 MC분이 나오십니다. 요 정도? 특별 MC분이 나오시고, 또, 지구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냐고요?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지금이랑 이제 대면 쇼케이스, 얘네가 솔로 데뷔하고 대면 쇼케이스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이랑 이렇게 또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이 사진에 있는 이 헤어스타일이랑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스타일링도 굉장히 되게 아주 역대급일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두근두근 나 쇼케이스 갈래 예나요?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아직까지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가 앨범 안 시켜준다고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모 앨범은 한 번만 꼭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켜주실 거예요. 이거 꼭 보여주세요.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언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요. 저는 이번 앨범에서 아무래도 최애는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정말 비등비등하게 좋아하는 곡은 두 번째 곡인데 With or Without이라는 곡인데요. 진짜 그것도 퍼포먼스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정말 준비한 게 요즘 이번에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아주 근질근질합니다. 몸이 근질근질해요. 왜냐? 준비가 완료거든요. 얘는 지금 출동 준비 완료니까 예트드나 기대 많이 해달라고요. 네. 자, 아! 여러분 진짜 특별한 소식 있어요. 이거 진짜 진짜 특별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인스타 예나의 인스타그램 릴스 필터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저 예나의 필터 인스타그램 릴스에 나올 예정입니다. 어때요? 너무 기대되시죠? 네! 그렇다면 바로 오늘 오후 1시에 필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또 미리 사용해본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귀엽고 예뻐요. 예쁩니다. 그리고 또 엄청 귀엽고 우리 지구미가 또 많이 좋아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나의 필터 많이 많이 사용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일 있을 쇼케이스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투더나 라이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끝내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안녕!